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과 공모의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발부 아니면 기각, 어느 한쪽은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영장 실질심사 핵심 쟁점과 공방,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표정은 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만만했던 분위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건에서 킹크랩 목차는 못 보셨나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대표적인 인지 못하셨다. 김경수 지사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단 하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승인,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입니다. 반면 그런 적 없다고 김경수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핵심 승부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가 받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를 특정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도 당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벌어진 일이나 주고받은 말에 대해선 입장과 진술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와 관련 드루킹은 특검에 회원들을 나가게 하고 독대 자리에서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독대한 적이 없다. 늘 여러 사람이 있었다며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킹크랩과 관련한 진술도 크게 엇갈립니다. 김경수에게 킹크랩이 적법하다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감옥에 가겠다 했더니 본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것이 드루킹의 진술입니다. 반면 그런 사실 없다. 킹크랩이 적법하다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가겠다라며 사용 허락을 받나 진술 모순이라는 게 김경수 지사의 반박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 전망도 팽팽히 갈립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의 혐의 전면 부인이 김경수 지사에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란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이 시연회가 있었고 김경수 지사가 이를 참관했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댓글 조작에 드루킹하고 지금 공범으로 보여서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드루킹의 진술 등 정황 증거만 있고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만 도저히 우려가 없다든지 그리고 혐의 소명이 충분하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과 특검의 존재 이유와 걸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김경수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